네,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 정규 수업과 같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실습과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추진되는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교육청의 이재철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밖 수업에 대해서도 학점으로 인정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제도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실습 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에 학생들이 이제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단순 체험학습 형태로 방문해서 수업을 받던 것이 이제 정규 학점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그곳에서 수행평가를 보고 그 결과가 실제 학생들의 성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생활기록부에 이제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학습 동기 유발이 이제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를 기대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직업을 가지기 위한 직업기구 학생들이 우선으로 이런 수업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 위주로 우선 진행이 되나요? 일단 저희 강원도에 있는 도내 마이스터 두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와 삼척 마이스터고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국 소방 안전원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삼척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인천에 있는 글로벌 숙련 기술센터에 가서 교육받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외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기대 효과는 좀더 있는 거죠. 어떤 게좀 있을까요? 네, 일단 4차 산업 시대에는 학생들에게 많은 기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술들을 가르치기 위한 실습 장비나 인력을 학교에서 충분히 확보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외부 기관에 가서 이제 교육받게 되면 이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척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인천에 있는 글로벌 숙련 기술센터에 가서 교육받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실제로 이제 명장이나 기능장, 기술사를 취득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좀더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학사님, 그러면 이제 이 학교 밖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님들은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관리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요즘에는 안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이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학교로부터 일단 학생들 안전 계획을 철저하게 받았고,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와 삼척 마이스터고에서 가려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은 상당 기간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온 기관이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강원도교육청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학교와 소통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